안녕하세요. 연세 EMP 피부과입니다. 탈모로 인하여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탈모의 종류는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날 사람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탈모 질환인 원형 탈모에 대해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풍성한 머리숱과 윤기나는 머릿결은 누구나 원하고 꿈꾸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얼굴이라도 차지하는 비중이 큰 머리. 현대인들의 고민이 돼버린 원형 탈모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탈모로 인하여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정수리 부분이 원형으로 탈모가 일어나서 원형 탈모인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대머리, 즉 남성형 탈모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안드로겐성 탈모로 원형 탈모와는 다른 종류의 탈모입니다. 원형 탈모는 원형 또는 둥근 형태로 탈모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눈썹이나 턱수염, 겨드랑이, 성기부를 포함하여 모발에 있는 모든 부위에도 털이 빠질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치료가 될 수가 있지만 악화, 호전, 재발을 반복하는 골치 아픈 질환에 속하는 편입니다. 안드로겐성 탈모, 즉 대머리와는 다르게 원형 탈모의 경우 매끈한 느낌이 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형 탈모증의 원인은 아직 밝혀진 것은 없지만 털이 있는 부위의 면역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자기 자신과 같은 편인 모낭을 공격하고 머리카락을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가설이며 현재까지는 이 가설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원형 탈모가 있는 경우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 갑상선 질환 및 홍반성 루푸스 등과 같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잘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세대학교 이원수 교수팀이 국제 SCI 논문에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원형 탈모가 있는 사람들이 비타민 D의 수치가 낮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고 실내에서만 주로 생활하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원형 탈모라는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의 부족과 원형 탈모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원형 탈모가 나타날 때 느낄 수 있는 증상이나 느낌은 대개 탈모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만 드물게 감각의 이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머리가 빠져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머리를 감다가 머리가 빠진 부분을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원형 탈모 부위가 한 곳 정도에서 나타났지만 심한 경우에는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빠진다거나 머리카락 전부가 빠지는 전두 탈모증, 전신의 털이 다 빠져버리는 전신 탈모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 경우에는 얼른 주위에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시어 본인에게 나타난 원형 탈모의 경과 진행 사항을 점검받고 상담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원형 탈모의 치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원형 탈모는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도 하지만 병변이 커지거나 병변 개체수가 많아질 때에는 재발이 되는 경향이 있으니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원형 탈모는 몸 안에 숨어있는 질병이 공존할 때 2차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으며 그럴 때에는 내재된 질환을 발견하고 그 질환까지도 함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과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 원형 탈모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 흔하게 받을 수 있는 치료가 무엇이 있는지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원형 탈모는 면역 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이므로 원형 탈모가 있는 자리에 직접 부신 피질 호르몬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물을 주사하거나 발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면역 치료라고 하여 일종의 맞불 작전과 비슷한 전략인데 원형 탈모 병변의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물질을 병변에 발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도 반응이 없거나 탈모의 범위가 번져버린 경우 또는 오피아시스라고 하여 원형 탈모가 모발 경계부에 길게 나타나는 경우에 먹는 스테로이드제나 PRP 치료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치료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쉬울 것 같기도 한 원형 탈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원형 탈모증은 치유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치료 기간이 길고 재발의 위험성이 높아 꾸준히 치료받고 관리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나 머리를 감고 말렸을 때 갑자기 머리가 빠진 것이 생겼다면 근처의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빠르게 찾아가 주시고 빠른 진단과 치료 및 관리로 여러분들의 빠진 모발을 유지하거나 채울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 빠른 발견과 진단으로 추가적인 악화를 막으며 잘 관리해서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신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경이 쓰일 정도로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당장 넘기기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될 스트레스를 감안하시어 내원하시고 진단 및 치료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단순한 자가진단으로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은 더 큰 탈모를 불러올 수 있고 나중에는 영원히 복귀할 수 없게 본인의 상황을 궁지에 몰 수 있습니다. 흔히 떠도는 원형 탈모의 민간요법을 보면 마늘을 찧어 탈모 부위에 발라준다거나 살겨 기름을 탈모 부위에 발라준다는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늘을 찧어 탈모 부위에 바를 경우 자극감이 생겨 2차 감염이나 자극 피부염이 생기기 쉽고 냄새도 좋지 않아 주위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쌀겨 기름을 발라주는 방법은 마늘에 비해 자극은 덜하겠지만 기름 자체가 모낭을 막아 모낭염 발생 위험이 높고 쌀겨 기름에 원형 탈모를 호전시키는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두꺼운 두피를 뚫고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쌀겨 기름은 구하기도 어려운 편이니 그 노고를 생각하시면 근처 피부과 가셔서 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탈모 샴푸나 탈모 자가진단, 민간요법 등을 통해 비용을 아끼시려는 것보다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하셔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모발도 지키고 비용도 아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이는 근거 없는 요법이나 치료 방법을 믿으시기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탈모를 예방하는 건강한 모발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